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가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이런 혐의도 구속영장에 넣었는데 이르면 다음 주 초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직접 성매매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승리가 지난 2015년 성매매를 한 혐의를 확인해 구속영장에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승리의 성매매는 기존 수사 대상인 성접대 의혹과는 별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리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클럽 아레나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하고 같은 해 크리스마스 때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이 두 건 외에 또 다른 성접대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모 전 대표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초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어제 단체 대화방 멤버와 함께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최종우는 오늘 아침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최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혐의 부인하셨습니까?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SBS 전연남입니다.